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지키는 행동, 다시 말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알아서 지키는 행동들을 우리는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이후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 세레머니를 하지 않는다거나, 승부가 거의 결정날 만큼 점수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도루나 번트 시도를 하지 않거나, 홈런을 쳤을 때 과도한 퍼포먼스를 자제하는 야구선수, 이러한 상황들도 불문율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해진 건 딱히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경고나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만약 이 불문율을 어긴다면 팬들이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상대가 몸쪽으로 위협구를 던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복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 이러한 불문율을 어기고도 보복이나 비난이 아닌 따뜻한 찬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8년 영국 BBC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남극에서 황제 펭귄들을 촬영하던 중 이들이 공경에 처하자 수많은 고민 끝에 불문율을 어기고 펭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가들 사이에선 그 어떤 경우라도 자연에 개입해선 안 된다라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여 정보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펭귄들은 얼음으로 둘러싸인 협곡 좁은 틈에 갇혀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였는데요. 협곡의 경사는 이들이 오르기엔 말도 안될 만큼 높았고, 이대로 가다간 영하 60도의 추위에 갇혀 얼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연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불문율과 죽어가는 펭귄들 사이에서 제작진은 머리가 터질 듯한 갈등을 겪어야 했는데, 추위에 움직임이 줄어든 세계 펭귄들을 보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지 결국 이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제작진은 펭귄들을 하나하나 들어올려 구조해주는 방법 대신 최소한의 불문율을 지키며 펭귄들이 스스로 오를 수 있도록 삽을 들고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덕분에 수많은 펭귄 무리들과 얼어 죽어가던 새끼들은 극한의 위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불문율을 어긴 제작진, 즉 자연에 개입해버린 이들은 당연히 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했는데, 제작진의 예상과는 반대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 따뜻한 찬사를 보냈고, 전 세계적으로 감동적이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도와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깟 불문율이 대체 뭐길래 비난을 하는 걸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생태계엔 꽤나 복잡한 문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보니 이 같은 불문율이 생긴 것인데요. 만약 먹이를 쫓던 사자와 사자를 피해 도망치던 사슴이 있다고 쳤을 때 누군가 사슴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도와준다면, 사슴은 죽음을 면하겠지만 사자는 사냥에 실패하고 끝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사슴 한 마리를 구한다고 해서 당장 사자가 멸종하거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것이 방송으로 송출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너도나도 불쌍한 사슴을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 점이 바로 불문율이 생긴 이유 중 하나로 절대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극단적이고 암묵적인 룰이 만들어진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앞선 펭귄 구출의 경우 예시처럼 포식자에게 쫓기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만약 펭귄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근처에 살고 있던 바다사자와 같은 천적들이 뜻밖의 포식으로 생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먹이사슬을 인간의 개입으로 흐트려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난 의견도 있었는데요. 애초에 정해진 답이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 무엇이 맞다라고 딱 말하기도 참 헷갈립니다. 한편 직접 삽을 들고 펭귄들을 구해낸 촬영감독 윌 로스는 추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았고 원칙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우리의 결정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옳은 결정이라는 것엔 변함없다라는 얘기를 덧붙이며, 불문율을 어긴 것에 대한 후회는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관한 불문율은 흔히 말하는 자연의 섭리와 연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 전한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걸 목격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바다거북의 생태를 촬영한 영상으로 새끼 바다거북이 알에서 깨어나 바다로 뛰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다거북은 알을 낳을 때 육지에 올라와 깊게 모래를 판뒤 그곳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래사장을 뛰며 바다로 돌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반 이상은 천적에게 잡아먹혀 바다에 도착하는 개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바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뜨겁게 달궈진 모래에 말라 죽는 안타까운 애들도 있습니다.
이 다큐가 논란이 되었던 건 새끼들이 바다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포식자가 아닌 사람의 발자국에 갇혀 말라 죽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모래의 온도는 약 40도. 이것을 두고 왜 바다거북을 구하지 않았느냐며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끼 바다거북은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람의 발자국으로 인해 생긴 틈은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이었고, 이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촬영을 하던 제작진인지 혹은 다른 사람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사람의 개입으로 생긴 발자국이다 보니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으로 시작된 논쟁은 마치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며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촬영할 시간에 갇힌 새끼 거북이나 도와줘라! 불쌍하긴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도와주면 안 된다. 인간이 찍어놓은 발자국에 갇혀 죽는 거북이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거냐? 인간이 찍어놓은 발자국도 결국 자연의 일부다. 그럼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도와주는 것 또한 자연의 섭리 아니냐? 이처럼 각자의 견들을 이야기하며 끝없는 논쟁을 펼쳤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 어찌 보면 이 말 자체도 관점에 따라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